자, 어느덧 찾아왔습니다. Friday Night Funkin' CNG and Seer. 안녕, 버프야. 너 이 번호를 알지는 모르겠어. 나는 너의 진짜 팬이야. 완전 팬이거든. 나랑 만나줄 수 있겠니? 그건 좀 안 되겠는데. 너 같은 애가 한둘이 아니라서. 분위기 뭐야? 자, 오늘의 모드 CNGNCO인데 뭔가 스카이랑 굉장히 분위기가 비슷하지 않나요? 기존 스카이는 스토커였지만 뭔가 되게 밝은 느낌이었는데 CNG 얘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약간 다크다크한 느낌이거든요? 진짜 약간 사색 팬 느낌? 안녕. 얘 여기서 오늘 공연 안 하나 보네. 집에 가야겠다. 삐밥! 아니요, 오늘 공연 하는데쇼. 어? 안녕. 내 이름은 신진지라고 해. 아, 넌 날 모르겠지만 난 네 공연을 예전에 그 지하철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. 아, 너 진짜 반전 멋있더라. 그래서 나랑 한 곡 같이 해줄 수 있겠니? 오케이, 그럼 랩배틀은 항상 환영이야. 3, 2, 1. 자,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저를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켜가지고 우리 드디어 만났다 이랬었는데, 얘 신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크다크하지만 그래도 애는 착한 것 같은데. 이게 노래 제목이 IDK Love라고 되어있거든요. I don't know love. 난 사랑을 몰라요. 뭔가 신지가 보프에게 지금 푹 빠져버린 그런 심정을 담은 노래이지 않나 싶네요. 예. 보프가 지금 힙한 바가 있다고 해가지고 놀러 왔는데 여기서 우연히 저 신지라는 소녀를 하나 또 만났거든요. 근데 얘도 좀 심상치 않아요. 스카이 같이 완전 그 스토커의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. 과연 신지엔 시어라고 했으니까 제 생각엔 저 시어라는 애가 약간 신지의 또 다른 인격 같은 그런 거 아닐까요? 불안불안해. 이곳저곳에 막 다쳐가지고 붕대 갖고 있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좀 수상하고. 어서 너의 정체를 밝혀라. 너도 나랑 막 사귀자고 하고 막 그럴 거니? 진짜 완전 쩔었어. 나 진짜 스윗한 목소리를 갖고 있구나. 거렴. 아, 너 굉장히 아마 바쁜 건 알고 있겠는데 아니면 또 저기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. 아, 너무 긴장돼. 말을 못하겠어. 아, 한 곡 더 부르면은 좀 진정될 것 같은데. 3, 2, 1. 하트번. 오, 뭔가 이 모드에서 노래들은 좀 감성적인 곡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. 아니 근데 느낌이 보니까 CD에 버프가 여자친구 있는 거 모르는 것 같죠? 이거 스카이도 그랬었는데 첫 번째 곡에서 보프 처음 딱 만나가지고 너무 밝고 기분 좋고 드디어 우리 평생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좋아했는데 버프가 갑자기 뿅 튀어나와가지고 흑화해버렸었잖아요. 얘도 보니까 보프한테 푹 빠져버린 것 같은데.
불안합니다 어째. 아이 어째 얘 모양새가 곧 고백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. 이름도 하트번 막 심장이 불타한다. 너무 긴장해가지고 뭐 너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라는 거를 좀 표현한 것 같은데. 후폭풍이 약간 두렵기는 해 이제 슬슬. 오케이. 자 어떻게 나올 거니 이제? 저기 아 미안해 뭔가 뭐 틀려서 말이야. 근데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노래를 해본 적이 없거든. 너 너무 귀엽고 거기 유머도 넘치고 그리고 아 그니까 이거 이 말하면은 나 싫어하지 말아줄래? 나랑 같이 데이트할래? 와 안돼 멈춰. 나 여자친구가 있어. 너 이미 여자친구가 있다고? 그래 삐뿌. 버프는 걸프의 사진이 담긴 핸드폰을 신지에게 보여줬다. 그 스피커 위에 있던 그 여자구나. 널 가지다니 정말. 그분이 넘치는 여자구만. 제발 다치게 하지마. 나온다. 망망쳐 제발. 도망칠 수 있을 말이야. 우와 제가 그 뒤에 있던 시어인가 갱가 보네요. 결국 튀어나와버리고 말았어. 저주를 풀 수 있었는데 우리가 드디어 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고맙다는데 네가 모든 걸 망쳤어. 널 부수지 마 이 꼬맹이. 아 왜 그래요 갑자기. 난 레페트를 했을 뿐인데. 3, 2, 1, go. 야 멋있는데? 저 CNG 안에 숨겨져 있던 이중인격 같은 건 아닌 것 같고 저주받은 뭐 악마? 악마가 저 CNG 안에 봉인되어 있었던 것 같네요. 아마 그 저주가 저 CNG가 좀 행복해지면은 저주가 풀리는 거는 모양인데 이거 버프가 아주 대차게 까버리는 바람에 이 악마 봉인이 풀리는 조건이 달성이 안 됐어요. 그래서 이 시어라는 애가 굉장히 화가 났거든요. 시어의 뜻이 뭔가 끌리다 뭐 그런 뜻인데 딱 보니까 모든 걸 불태운다는 그런 불속성 계열 악마인 것 같습니다. 이야 얘 패턴이 완전 그냥 스카이랑 똑같구만. 그래 500 대차게 까인 후에 특화해가지고 오 악마가 되어버린 그 모습. 아 근데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광기가 보였거든요. 근데 신지 같은 경우에는 애 자체는 착한 것 같아요. 얘는 좀 약간 소심하고 착한데 어쩔 수 없이 그 악마 때문에 봉인되어 있는 악마 때문에 좀 영향을 받는 느낌이라. 근데 스카이는 그 각성한 모습이 약간 진짜 본성 같은 느낌이라서 찐 광기였거든요. 신지는 근데 약간 좀 불쌍해. 얘는 악마 봉인 좀 풀렸으면 좋겠어. 아 근데 난이도 적당해서 아주 좋네요. 어? 탈출인가? 나 갈 거야. 나 간다고. 빠이. 니 뭐야? 니 뭔데 내 공격을 버텨? 나 랩가시야. 왜 이래? 얼마나 걸리더라. 널 박살이 날겠나. 우리들의 영웅 119 소방대원분들이 도착했나본데 수고요. 불 바로 꺼버린당. 또 봉인되어야 된다니. 복수가 또 이루어졌어. 신지랑 시어가 도망갔다.